안녕하십니까. 88 올림픽 기념 학술 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 101주년 기념 101인 101 강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고등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사례의 발표를 맡게 된 주역 고등학교 이의재입니다. 발표 순서는 강사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상황,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준비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하기,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 주역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스포츠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서포터즈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체육교육학회에서 학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학교 상황입니다. 모두들 경험한 내용들이겠지만 가장 먼저 등교가 연기되었습니다. 3월 1일 개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주, 4주, 한달 이렇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생들은 5월달이 돼서야 온라인 체육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정과 체육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체육대회 등 다양한 교과외 활동들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A 고등학교의 코로나 이전의 학교 스포츠 클럽 현황입니다. A 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 학교를 운영하며 스포츠 클럽 활동을 이어갔고요. 2018년, 19년에는 학생 중심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선도 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클럽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A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스포츠 클럽 활동 모습들입니다. 현수막 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본인 학급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 여학생 풋살 대회, 여학생 피구 대회, 남학생 축구 대회, 이렇게 탁구 대회, 그다음 스포츠 스태킹 대회, 배드민턴 대회, 남학생들도 농구 축구 대회, 그다음 여학생 팔씨름 대회, 남학생 팔씨름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런 스포츠 클럽 활동들이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죠. 그런 상황에서 스포츠 클럽을 못하겠다라는 상황, 이야기, 안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20년 1학기 방학을 하기 이전에 스포츠 클럽 지원단 구성을 먼저 해놨습니다. 2학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단 구성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학년, 2학년 때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새롭게 1학년 학생들, 남학생, 여학생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아 지원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의 지원단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끝나기 전 지원단 구성을 먼저 해놨고, 2학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포츠 클럽을 할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원단 학생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스포츠 클럽 활동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학기가 개학을 한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스포츠 클럽 활동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스포츠 클럽이 뭐가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접촉해야 된다라는 점. 축구나 농구처럼 신체 활동을 계속 접촉적인 스포츠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체육대회나 스포츠클럽 축제처럼 집합하면 안 된다는 점들. 그다음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 것들.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축구, 농구 같은 경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신체가 계속 접촉하면서 할수 있는 스포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 결과
지금 나오는 네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 종목으로서 릴레이 다리찢기였습니다. 이거는 1학년 여학생이 아이디어를 줘서 한 건데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다리를 찢어서 총 거리를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지구력 종목으로서 턱걸이 매달리기로 남학생 2명이 턱걸이를 한 획수, 여학생 2명이 매달리기를 한 초를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형성 운동으로 밸런스보드에서 균형잡기 릴레이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밸런스보드 위에서 균형잡는 시간을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99초 릴레이 축구, 농구 3인 사각은 정해진 미션을 학급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모든 학생들이 한 종목씩 참여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종목을 한 사람은 다른 종목을 못하도록, 근지구력 종목을 한 사람은 다른 종목을 못하도록 하여서 학급당 학생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기는 물론 체육 시간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을 활용하는 것들, 그다음 방과 후 집에서 또는 공원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종목들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턱걸이, 남학생들 턱걸이 하는 거고요. 여학생들 매달리기, 그다음 다리찢기, 네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다리 찢는 걸 거리를 측정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밸런스 보드 위에서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99초 릴레이는 남학생 자유투, 여학생 자유투, 그다음 3인 사각, 남학생 축구 리프팅, 여학생 축구 슈팅까지 한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여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순위를 가려서 학생들에게 상품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리기였습니다. 매달리기는 여학생들이 매달리기 한 초를 계산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의 턱걸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 여학생들의 매달리기는 1초가 남학생들 한계였기 때문에 아주 여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달리기를 하였고요. 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다리찢기입니다. 이건 교실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1등한 학급입니다. 맞아. 여학생들, 유연성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교실에서 다리찢기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요거는 교실에서 실제 측정한 거였고, 학생들이 교실에서든 집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학생들도 지금 유연성이 엄청나죠. 이렇게. 마지막 학생까지 이렇게 다리찢기를 해서 학급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대신 줄자를 학년부 교무실에 한 6개 정도 해놓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희망할 수 있을 때 측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8m 20, 25, 8m 30 정도의 이제 기록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밸런스 보드였습니다. 밸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학생 먼저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고 있죠. 한 발로 서서 위에 상위까지 걷는 스킬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이 밸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두 발로 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전에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발로 했었는데 두 발로 해서 공지가 나가고 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학급별로 이제 밸런스 보드를 하나씩 다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단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두발 나오면 학생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뭐 3시간, 4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한 발로 바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발로 바꿨는데, 한 발로 바꿨는데도 잘한 학생들은 10분 이상, 15분, 20분까지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학생도 라면을 끓여보라고 하고 있죠. 위에서 아주 이렇게 영상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99초 릴레이입니다. 99초 릴레이는 학급별로 이렇게 했고요. 점심시간별로 시간차를 넣어서 점심시간당 두개 학급씩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남학생 자유투 두 개. 지금 이 학급은 1등한 학급입니다. 남학생이 세번 만에 자유투를 두 개를 넣었고요. 여학생은 자유투를 두번 만에 바로 성공을 합니다.
남녀 자유투가 끝나온 이후 배턴을 들고 3인 사각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학생들이 많이 응원을 나왔는데 이렇게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 사각을 하고 나 남학생 축구 리프팅 10개 10개를 하고 여학생 축구 슈팅까지 골대 안에 슛을 넣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골대에 맞아서 다시 네, 그다음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학급이 1등한 학급입니다. 57초 나왔습니다. 57초. 자,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운영 지원단 학생들하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 애들이 이상해요.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도 그 위에서 수업을 들어요. 애들이 재미있어요. 균형 잡는 것도 흥미를 느끼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걸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과 이야기입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 부장님, 2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렇게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애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학생들은 매달리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급식을 못 먹겠대요. 숟가락을 들어올릴 힘이 없대요. 그런데도 밥 먹고 가서 또 연습한다고 하네요. 유연성은 또 얼마나 웃긴데요.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다리를 찢어요. 앞뒤로 찢고 옆으로도 찢고. 쉬는 시간에 다른 학급 가서 장난치고 놀지 않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교실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2학년 학생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주변 학교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클럽 활동은 저세상 이야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별거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급 친구들, 그다음 자신이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운영했던 스포츠클럽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농구, 피구, 풋살,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들은 아니었지만 학교실 안에서 할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스포츠클럽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런 스포츠클럽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학생들의 평생 체육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홈트레이닝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것들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에게 일상화가 되고, 마지막으로서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평생 체육으로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체육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 체육 수업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면하는 체육 수업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활력 있는 삶, 활력 있는 학교 생활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88올림픽 기념학술 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 100일 주념 기념 100일인 100일강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교 스포츠 클럽 강의를 발표했던 이의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